이번 시간에는 ASP.NET MVC 프레임워크를 설치하는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ASP.NET을 학습하려면 Visual Studio 2008 또는 Visual Studio 2008 서비스 팩첫 번째 버전이 설치된 상태에서 또는 비주얼 웹 디벨로퍼를 설치하셔서 비주얼 웹 디벨로퍼 2008 익스프레스 버전을 설치해서 우리가 학습을 할수 있습니다. 당연히 서비스 팩첫 번째 버전이겠죠. 즉, 비주얼 스튜디오 2008을 설치한다든가 비주얼 웹 디벨로퍼 2008 익스프레스 버전을 설치한다든가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ASP.NET이 웹폼 기반입니다. 이거에 추가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새롭게 내놓은 기능이 ASP.NET MVC 프레임워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발자 2009년도 이후로 그웹 개발자, 닷넷 기반의 웹 개발자에는 크게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라는 거죠. 기존에 사용해 오던 방식인 ASP.NET 웹폼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새롭게 추가된 ASP.NET MVC 프레임워크를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해서 여러분들 선택을 해서 그 원하시는 대로 폭넓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이겠고요. 그때 ASP.NET MVC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자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비주얼 스튜디오만 설치해서 또는 비주얼 웹 디벨로퍼만 설치해서는 안 되고요. 추가적으로 ASP.NET 사이트에 가서 MVC 프레임워크를 따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ASP.NET 사이트에 가서 MVC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모델 뷰 컨트롤러. 그래서 MVC 쪽에 가서 다운로드 링크를 찾아서요. 다운로드 링크는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다이렉트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그래서 MVC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다운로드 받으려면 자, 다운로드 링크를 찾아서.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다운로드를 MVC 소스 코드까지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ASP.NET MVC 프레임워크는 소스 코드까지 공개되어 있는 그 오픈 소스 버전입니다. 그래서 MVC, ASP.NET MVC에 대해서 소스 코드까지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어쨌든 다운로드 링크를 찾아서 ASP.NET MVC에 대해서 다운로드 링크를 찾아서 들어가서요. ASP.NET MVC에 대해서 다운로드 링크가 제공해주고 있겠죠. 그래서 밑에 좀만 내려보니까 ASP.NET MVC 링크 찾아서 가서 ASP.NET MVC 1.0 소스 코드까지 또는 우리는 이제 소스 코드가 필요 없이 그냥 설치 파일만 필요하다면 MSI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폴더에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실행 버튼을 눌러서 ASP.NET MVC 프레임워크를 기본 값으로 설치합니다. 다음, 사용권 동의. 다음, 설치. 자, 간단하게 마이크로소프트 ASP.NET MVC 1.0에 대해서 설치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치가 진행되면 되겠고요. 설치가 완료가 되게 되면 자, 설치 잠깐 진행되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두개 중에 하나 기존 방식인 ASP.NET 웹폼 방식으로 갈 거냐? ASP.NET MVC 방식으로 갈 거냐가 2009년도 이후로 웹 개발, 닷넷 웹 개발에서는 큰두 가지 핵심 축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MVC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자 했을 때는 ASP.NET MVC에 대한 다운로드 링크로 와서 간단하게 1.8메가짜리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진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완료 버튼 눌러서
설치 완료를 진행하고요. 그러고 나서 비주얼 스튜디오 2008을 실행을 해보면요. 파일에 새로 만들기 웹사이트를 클릭해 보면 이렇게 이제 ASP 웹사이트를 만들 때 웹사이트를 만들 때 확인 버튼 눌러서 잠시만요. 설치가 완료되고 나서요. 파일에 새 프로젝트. 웹 응용 프로그램. 그래서 웹 항목에 보면 기존에는 ASP.NET 웹 응용 프로그램 여기에 항목만 보여지는데 이번에는 이제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ASP.NET MVC 웹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이름의 항목이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웹 개발할 때 기존에는 웹사이트 또는 ASP.NET 웹 응용 프로그램 기존 방식은 웹폼 방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새롭게 추가된 MVC 프레임워크는 MVC 방식, 즉 제가 노트에 놓은 두 가지 방식, 웹폼 방식이냐, MVC 방식이냐. 그래서 웹폼 방식은 기존 방식, 기존 방식을 웹폼 방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아니면 새롭게 추가된 MVC 방식은 이거 ASP.NET MVC 웹 애플리케이션 템플릿을 사용해서 웹사이트를 만들어 주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템플릿이 더 추가된 게 뭐다? ASP.NET MVC 프레임워크다. 됐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비주얼 스튜디오에 추가적으로 ASP.NET MVC 프레임워크를 설치하는 과정을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여기까지 정의를 해놓으면 .NET 기반의 웹 개발, 2009년도 시점으로 기준으로 해서요. .NET 기반의 웹 개발은 웹 개발 관련된 전체 구성 요소는 다 갖추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